라디오를 만들고 나서 건반 하나와 목소리로만 만들고 싶었는데 그 건반을 누가 연주해 주시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솔직히 이루마 씨가 딱 떠오르긴 했는데 정말 청사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. 저랑 색깔이 잘 맞을 것 같아서 흔쾌히 저도 오케이를 하고 처음이라서 라는 노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저는 이렇게 풍경 소리가 들리고 약간 짤랑짤랑거리는 풍경 소리가 들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? 일단 곡을 쓰게 된 계기는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편지를 쓰게 됐는데요.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저희를 처음 낳아서 기르실 때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고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충분히 벅찼던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엄마가 처음 엄마가 됐던 나이도 딱 우리 지금 나이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또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영감을 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. 부모님 생각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 곡 쓸 때 많이 울면서 썼거든요. 네. 그랬던 마음들이 다 고스란히 전달됐으면 좋겠어요.